오늘 느린 편지를 두 개 쓸 건데 네. 하나는 1년 뒤 더보이즈에게 또 하나는 1년 뒤 편안에게 쓰는 거예요. 네. 어떤 편지를 먼저 쓸까요? 저는 자신한테 먼저 쓰겠습니다. 처음 방송, 처음 무대, 처음 공중파를 섰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얼떨떨하고 아 내가 여기 왜 있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주 꿈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대기실에서 많은 선배 가수님들 보고 와 정말 뭔가 TV 속에 들어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무대 서고 무대 마치고 나중에 이제 다 가수분들 모여서 마지막에 1위 발표하잖아요. 그때 뭔가 옛날부터 아, 내가 꿈꿔왔던 자리에 서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그 전에 연습생 생활부터 쭉 필름처럼 많이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음악방송 처음 섰을 때 항상 TV로 봤던 걸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가장 기억이 나요. 선배님들과 함께 무대를 섰다는 게 영광이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영훈이라는 이름을 치면은 당연히 데뷔를 안 했으니까 저라는 사람은 없고 다른 동명이인이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솔직히 이거는 연예인의 꿈을 갖기도 전부터 한번 얻어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이건 사실이에요. 학교에서 그냥 제 이름 검색하면 제가 아니고 다른 분들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다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사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가족끼리 온 가족이 다 모인 적은 많이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딱히 오일 그 명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곧 데뷔를 하고 뭔가 스타트를 하고 저한테 관심을 주니까 저를 통해서 다 모여서 다 같이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것도 기억이 남고요. 제 사촌 누나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제 13년 만에 제가 한국을 처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좋았는데 또 1월 달에 2월 달에 저희 엄마도 우리 엄마도 오셔가지고 또 다른 사촌 형의 결혼식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가족이 뭔가 다시 모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수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리고 새 가족들이 생긴 네,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의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방송에서 1등 하는 거 하고 마지막에 이걸 볼 때쯤이면 저희는 아마 탔겠죠? 받았겠죠? 신인상을 신인상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더보이즈 환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꿈인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만능 엔터테이너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더보이즈 환이 되겠습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12명이 모두 다 가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밥도 잘 챙겨 먹고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신인상 타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왔던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요. 공연이나
콘서트가 끝난 뒤에 가자. 그 끝난 뒤에 이제 쉬면서 그걸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요. 후학번호 120. 비행기에서 다 같이 오민이 언니 모여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한 명 거 차근차근 다. 왜냐면 내년에는 연습실이 아닌 비행기에서 저희 해외로 바쁘게 스케줄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 없는 곳에서 조용히 여러분에서 공기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숙소에 갈 때 뭔가 바다가 생각이 나요. 이제 바다 뭔가 이런 근데 떠내려가진 않겠죠. 아무튼 뭔가 어딘가에 풍경 좋은 곳에 깊숙이 바다 밑에다가 삽질해가지고 네, 넣어서 1년 후에 다시 찾고 싶어요. 2년 뒤면 시상식 같은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이겨내면 엄청 뿌듯할 것 같아요.